시작합니다. 우리 아들 챙기고요. 아들 챙기고 그냥 물. 어 뭐야 이거 뭐야 돌 때 뭔가 왜 이렇게 아 잠깐만 뭐가 마우스 감도가 이상해. 아 마우스 감도가 너무 느리게 도는데? 잠깐만 어 이거 이렇게 누르 잠깐만 타임 왜 이렇게 느리게 돌죠? 그렇죠 도끼 네, 괜찮습니다. 엄마 좋아 너 들어가요. 아 지금 이거 이거 지금 잠깐만 잘못된 것 같아. 지금 뭔가 잘못됐죠 지금. 이게 지도 챙기고요. 지도 챙기고 식량 하나 챙기고 또 식량 하나 더 챙기고 물 하나 챙기고 좋아요. 깔끔합니다. 아 지금 뭔가 좀 돌 때 좀 마우스 민감도가 더 그렇죠. 우리 딸 챙기고요. 그 다음에 응급약 두 개로 산대. 물 하나 챙기고 자 물 하나 챙기고 들어갑니다. 자 거의 자 그다음에 응급약 그다음에 이거 그다음에 뭐 튕겼죠 지금 방금 튕겼어요. 아 넣어주고 자 그다음에 프레쉬 하나 챙기고 책 어디 있죠 책 어디 있어요 책 봤어요 라디오 다시 한번 이제 됐어. 음악 소리는 어땠어요? 음악 소리 확인합니까? 음악 소리 괜찮았나요? 자 이 정도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삼세판이 국제롤이죠. 자 일단 딸부터 자물쇠 하나 그냥 서비스로 갖고 오면서 의자 비키고 넣어줍니다 여기서 다 잡았죠 이쪽에 엄마 그 다음에 라디오 챙기면서 나오면서 플래시라이트를 하고 그 다음에 바로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서 방독면 챙기면서 도끼를 챙겨주고 옆에 있던 물을 하나 딱 챙기면서 다시 넣어준다면 어떨까요? 아주 기가 막혔죠. 그 다음에 저쪽에 아들이 있었거든요. 아들을 챙기면서 나오면서 총을 하나 같이 챙겨주면 두 개 딱 맞죠. 그 다음에 왼쪽에 응급약이 있는 것들을 제가 오면서 슬쩍 확인을 했거든요. 응급약을 챙겨주면서 응급약으로 변할 수도 있는 스프레이를 챙기면서 그러면서 나오면서 놀거리를 있는 지도를 하나 챙겨주고 나와줍니다. 이제 책을 찾아야 되는데 책을 찾아야 돼요. 그 다음에 식량 물 하나 챙기고 식량 하나 챙기고 그 다음에 해서 이동 책 어딨냐 책을 못 봤는데 이거 하나 챙기 또 하나 챙기고 물 하나 챙기 잡아 아 지금 좋았는데 지금 마지막에 책 찾느라 와 체스판이랑 체스판이랑 이런 거 다 이거를 깜빡했어. 지금 좋았는데 지금 좋았어. 그냥 왔었어야 됐어. 책이 어디 그놈의 책이 어디 갔냐 책. 자 요거는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안 보였어? 그럴 것 같았어. 자, 깔끔합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출발합니다. 짜르본바 모드입니다. 키웠어요. 자 일단 총이랑 엄마를 챙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아들이랑 그 다음에 응급약을 같이 챙기면 되겠군요. 세트로 두 개짜리 좋아요. 깔끔하게 하면서 이쪽에 라디오인 줄 알았어. 라디오 속였어 이놈들이. 그러면 여기서 식량과 물과 식량을 챙겨가고요. 여기 놔두고 그다음에 이쪽으로 바로 넘어가면서 우리 딸을 챙기면서 되게 중요한 아이템 중에 하나인 책을 넘어가고요. 지금 약간 1초의 낭비 정도가 있었죠. 1초 정도가 낭비가 있었는데요. 프레시 라이트랑 이거 왜 이렇게 흩뿌려놨냐. 이렇게 흩뿌리는 거는 이거 안 돼요. 하모니카 잠깐 다시 기분 나빠요 다시. 이런 식으로 해놓는 거는 좀 아니죠. 이렇게 해놓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난 분명 딴 걸 먹으려고 그랬거든. 아까랑 똑같죠? 아까랑 비슷해. 총 챙기면서 여기서 체포판 챙기고 지도 챙겨주면서 안전빵으로 들어가 줍니다. 그다음에 엄마를 바로 확인하고 여기서 그대로 챙기지 않고 여기다 물 하나를 챙기고 물 두 개를 챙기면서 그대로 나와줍니다. 물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다음에 다시 이쪽으로 들어가면서 여기 뭐 먹을 게 있나? 여기 방독면 있고 그다음에 프레시 라이트 있으면서 식량을 하나 챙기고 식량을 두 개 챙겨주면서 바로 나와줍니다. 아주 깔끔해서 헐벙합죠. 우리 아들이 저쪽에 어디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딸이 이쪽에 있네요. 자 여기 생기고 하모니카 저쪽에 있는 거 확인하면서 스프레이를 챙기고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그냥 넘어가고요. 우리 아들이 저쪽 방에 있는 게 봤죠? 자 우리 아들이 여기 있는 걸 봤고 나면서 물 하나 챙겨주고 총알을 하나 챙겨주고 그 다음에 책을 가득 찼구나. 다시 기분 나빠.
속였죠 제작진이. 다시 한 번만 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만 저에게 기회를 주세요. 이제부터 60초 프로게임이란 무엇인지를 보여드리고. 야, 화질이 좋아졌죠? 제 방송 화질이 좋아졌습니다. 자, 우리 엄마 책 여기 있네요. 지금 끝났죠? 하모니카까지. 하모니카 굉장히 중요한 아이템인데 아주 잘 챙겼습니다. 아주 깔끔하게 시작. 잠시의 빈틈도 없이. 그러면 우리 총을 챙기면서 우리 아들을 챙기고 그대로 저쪽에 뭐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저 머릿속에 기억이 있죠? 저쪽에 보면 플래시라이트가 있다는 걸 확인했죠? 플래시라이트가 있는 걸 확인하고 카드도 있고 확인했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방독면을 하나 챙기고 그 다음에 여기다 물 하나를 식량을 하나 챙기고 넘어가줍니다. 저쪽에 지도 있는 거 확인했죠? 지도 있는 거 지도 하나 챙기고 물 하나 챙기고 그 다음에 스프레이 하나 챙기고 그 다음에 체크판을 하나 챙길까요? 체크판 챙길까? 아 체크판 좀 대반데? 아 식량을 하나 챙길 거 그랬나? 자 넘어가고 자 우리 딸을 챙기면서 물을 하나 빨리 또 챙겨주고요. 식량을 몇 개 이동했지? 몇 개 이동했지? 넘어가고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라디오 챙기고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식량 영역 물 그 다음에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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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재인님 고맙습니다. 어. 신재인님 슈퍼채팅 2,500원 감사합니다. 원래 60초 국물이 3크죠. 그렇죠, 신재인님. 아, 좋네요. 지금 훌륭합니다, 지금. 굉장히 엔딩 볼 수 있는. 지금 딱 엔딩 보기에 딱 좋은 걸로 갖고 왔죠. 아니요, 식량 충분해요. 두 개면 충분합니다. 두 개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뭐 여러분들 오랜만에 보는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시작하면 좀 그렇잖아요. 한 번만 좀 더 한번 우리 또 이런 걸 즐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이 생존 물품을 또 가지는 부분이 제일 백미다. 이 부분이 제일 재밌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어이 식량 가져갔네. 이거 보자. 뭐지 이건? 뭐죠 이건? 아, 이어서 한 거구나. 자, 나갑니다. 자, 나갔고요. 네. 아,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되는 거죠. 여러분의 의견이. 아, 내가 아, 립밤을 내가 아, 차에다 두고 왔어. 아. 어, 어 여기 있다. 어. 여기 쓰던 립밤이 하나 있다. 아, 입술이 자꾸 터 가지고 집중이 안 됐어, 입술 때문에. 어, 입술 때문에 집중이 안 됐는데 이제 하겠구만. 좋습니다. 새 게임 가보죠. 자, 짜르보마 모드로 가겠습니다. 60초 출발하겠습니다. 자, 방동면, 그다음에 우리 아들, 그다음에 라디오까지. 아, 아주 지금 배치 좋아요, 배치 좋아요. 지금 굿 배치, 굿 배치. 자, 우리 딸 하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지도 챙기고 가. 굿. 그다음에 우리 엄마 한 다음에 그다음 스프레이, 그다음에 물 하나 정도 챙기고 넘어갑니다. 물이 되게 중요하거든. 하고. 자, 이쪽에 아들이 있었죠? 아, 구급 상자, 구상. 아, 구상을 먹었어야 되는데. 아, 물 하나. 지금 물 두 개야.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이쪽에서 책. 총, 하모니카. 깔끔하죠. 이제 식량이랑 도끼를 좀 챙겨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식량 두 개 정도 딱 챙겨주고 프레시 어디 있는지 확인했고요. 자, 확인하고 넣어주고. 자, 그다음에 여기 프레시, 식량, 물 하나. 아, 물이야. 아, 물이 왜 이렇게 부족하지? 아, 살짝 들어가. 김건신님 고맙습니다. 오랜만에 60넘 잼나네요. 야둥 어기야 둥둥. 아, 반갑습니다. 김건신님 어기야 둥둥. 감사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가족들은 왜 알아서 안 들어가고 멍 때리고 있음? 아, 그 지금 핵이온지 모르는 거죠. 아. 물이 살짝 좀 부족하긴 한데. 아, 물이 한 병만 더 있었으면 이제 퍼펙트였다 진짜. 자, 이 정도면은 뭐 충분히 할 만한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어기야 동동님 고맙고요. 1일차 우리는 폭발 직전 방공으로 들어왔다. 간발의 차였습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날은 그냥 지나가는 게 국룰이죠. 둘째 날 딱 좋죠. 리김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아닙니다. 저희 프로에게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가득 있어, 가득 있어. 빨리 나가면 됩니다. 배급 시간 둘째 날도 뭐 별거 없으니까 야 넘어가면 됩니다. 넘어가면 됩니다. 지금 뭐 아주 뭐 훌륭합니다. 자 아직 방사능 수치가 높지만 나갈 수 있어. 티미는 할 수 있어. 티미를 내보내겠습니다. 티미는 식량의 스페셜리스트이기 때문에 티미가 먼저 나갔다 오면 식량을 아주 가득 가져올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또 아빠도 괜찮았어요. 아빠도 아빠가 처음에 나갔을 때 아빠 초반에 내보내면 굉장히 또 좋을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티미를 먼저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티미 혹시 목마른 사람 목마름 정도에서는 물을 주면 안 됩니다. 탈수 정도에서 줘야겠죠. 자 티미가 나가보도록 할까요? 방독면을 쓰고 나가는 게 좋겠죠. 자 나갔다 옵시다. 보급품이 지금 떨어지면 안 되는데 자 티미가 황해로 나갔습니다. 자 티미가 아마 좀 엄청난 물건들을 좀 가져올 겁니다. 이제 좀 있으면 자 탈수 이럴 때 물을 줘야죠. 지금 물이 좀 많이 부족한 거거든요. 메리제인이 오늘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이상한 일이다. 누가 왜 저러는지 확인해보는 게 좋겠다. 이런 거 확인해줘야 됩니다. 멘탈을 치료해야 되거든요. 자 보급품이 지금 난이도는 당연히 하드코어 짜르본보입니다. 짜르본보예요. 그렇죠. 자 따뜻한 음료를 두고 진정성 있는 대화를 나누는 것보다 더 좋은 해결책은 없다. 우리는 따뜻한 음료는 없지만 대화만 해도 효과가 있는 것 같았다. 아 다행이죠. 메리제인이 좀 이제 다시 마음을 다잡은 것 같습니다. 배고픈 사람 없고요. 목마른 사람 없고요. 지금 좋습니다. 의사들이 문을 두드렸다. 구급 상자를 다시 채우기에 물자가 필요하다고 했다. 아 이거 진짜 좋은 건데 이걸 해놓으면 죽을 것도 살려주죠. 한번 살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겠습니다. 지금 물이 부족한데 아씨 우리 아들을 믿죠. 아들이 갖고 올 겁니다. 물 갖고 와요. 물 줍니다. 나중에 죽을 걸 대비해서 보험을 들어놓는 거죠 이거. 자 의사 자격증이 있냐고 물어봤더니 다들 하나같이 다른 바지에 넣어두고 왔다고 했다. 바지가 하나냐고 묻지는 못했다. 우리는 물 한 병을 주며 그들이 좋은 여행을 하길 빌어줬다. 바지에도 행운을 빌었다. 그들이 과연 우리를 다시 찾아올까요?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하 이거 봐라 방사능 텃밭이 생겼네. 한쪽 벽면에 버섯이 잔뜩 자라고 있었다. 먹어도 될 만큼 굵직한 녀석이다. 어때 오늘은 버섯 파티를 준비해볼까? 아하 먹었다가 괜히 방사능에 중독될 수 있으니까 지금 배고픈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자 이제 우리 아들이 곧 좀 있으면 들어올 것 같은데 자 리겜 안 가도 됩니다. 괜찮아요. 지금 충분합니다. 우린 배가 고파도 먹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다. 벽에 생긴 버섯도 그중 하나겠죠. 자 목마른 배고픔 이때 밥을 줍니다. 아 보급품 아 보급품이 잠깐만 아씨 보급품이 지금 들어오면 어떡하냐. 방독면이 없는데 아 진짜 짜증나네. 아 자 보급품이 나왔어요. 괜찮아 이 정도는 예상했습니다. 일부러 이러거든요. 이거 짜르본 보는 일부러 이렇습니다. 자 보호장구 없이 밖에 나가는 건 너무 위험하므로 안에 머물면서 라디오를 듣기로 했다. 잡음을 듣고 있으면 안심이 되겠지. 아하 좋아. 아씨 보급품 탈수 아 잠깐만 탈수 일단 아빠 살리고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다. 벽에 붙어있던 지도가 갑자기 떨어졌다. 근데 지도가 떨어졌을 때 뭔가 금고 같은 곳이 뒤에 있었어. 거기에 박아뒀는지 기억도 안 나지만 부술 수 있는 것 같아. 한번 시도해봐야죠. 자 넘어가자. 자 오케이. 자 우리 아들 왜 이렇게 안 오죠? 아들 올 때 됐는데 물 하나! 아 좋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그 방공호에서 물 하나 찾았죠. 자 물을 또 드리고요. 아주 좋습니다. 아주 탈수 깔끔하게 해결을 했습니다. 자 지옥 같은 상황에서 우리를 구할 수 있는 건 정부뿐. 정부의 라디오를 들어보도록 하죠. 아 아주 그냥 지금 뭐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슬슬 넘어가죠 이제. 우리 아들 들어왔어요. 뭐 갖고 왔죠? 좋은 소식이야. 정부가 이금방에 생존자들을 구조한다고 라디오 방송으로 알려왔습니다. 식량 하나, 5성급 호텔에서, 그리고 물 하나, 그 다음에 방독면을 잃어버렸고요. 아씨. 그리고 자동차를 발견했고. 어허. 자, 식량 상황. 바로 또 나가야겠는데요. 자, 지금 일단 배고픔. 우리 팀이 배고픔. 자 테드 하루만 있다가 나가도록 할까요? 하루만 있다가 나가도록 하죠. 아니야 바로 나가자. 테드
테드 바로 나가자. 메리 제인도 괜찮지만 아빠를 역시 내보내. 아, 아빠를 역시 내보내야 될 것 같아. 짐 싸고요. 짐 싸고. 바퀴벌레는 책으로 때려잡고. 아하, 아들이요. 11일차. 11일차. 바퀴벌레를 잡았고. 그 다음에 지금 아빠 배고픔, 엄마 배고픔, 우리 딸 괜찮고, 팀이 배고픔, 밥 주고요. 자, 아빠 바로 나갑니다. 아빠 바로 나가고요. 그 다음에 우린 지금 물이 모자라죠? 물이 모자라다면 카드를 갖고 나가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 카드를 갖고 나가면은 물을 찾아와요. 물을 더 추가로 갖고 옵니다. 이게 이 아이템들을 가져 나갔을 때 이런 효과들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좋죠. 자, 방사능에도 바퀴는 살아남네요. 어, 그럼요. 자, 아빠 한번 대박 날 것 같습니다. 자, 목마름, 목마름, 피곤함과 탈수와 목마름. 어느 날 조용히 두드리는 소리가 나서 확인해봤더니 문 밖에 여행 가방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있었다. 주변엔 아무도 없었다. 아무 표시도 없었지만 누가 봐도 우리에게 준 것 같다. 안에 뭐가 들었는지 확인해볼까? 확인해볼까? 아, 지금 어차피 식량 상황이 좀 좋지 않기 때문에 확인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운빨이거든요? 확인하겠습니다! 이야, 여행 가방 안에 스프가 있었지만 유통 기간이 한참 지난 거였다. 우린 점점 기분이 좋지 않았어. 딸 다쳤다. 딸 질병이야. 탈수. 엄마 탈수. 우리 아들 괜찮고. 티미는 탐사에서 무사히 돌아왔는데 알고 보니 녹슨 금속 조각에 손을 다쳤어. 이러면 또 이거 다쳤어. 야, 도끼로 치료한다. 도끼로. 도끼로 자르는 게 아니라 데워가지고 거기 상처를 지지는 거예요. 잠깐만요. 지금 우리 티미는 안 다쳤고요. 이래서 달군 도끼날로 상처를 소독하겠다고 하니까 티미는 씩씩하게 응했다. 다소 고통스러웠지만 금방 끝났다. 도끼는 이제 못 쓰게 됐지만 티미는 훨씬 나아진 것 같다. 좋아요. 좋습니다. 배급 시간입니다. 자, 돌로레스 질병 피곤함 좋고요. 말발굽 소리를 내는 사람들. 한 명은 말투는 신용을 하고 다른 한 명은 돌 두 개를 끊임없이 부딪히면서 따그닥 하고 있었다. 그들은 귀한 잔을 찾는 아주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다가 황무지에서 길을 잃어버렸다고 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잠깐만 지도를 보여달라고 했다. 보여주죠. 이거 대박입니다. 여러분들 아이템 무조건 좋은 거 주거든요. 과연 뭘 주는지가 문제인데요. 뭘 줄까요? 뭘 줬죠? 체스판. 이 새끼들. 죄송합니다. 제 새끼들이라고 했나요? 저분들이 체스판 중요하죠. 체스판을 가지고 나가면 식량을 더 많이 얻어올 확률이 있습니다. 그렇죠. 좋아요. 아까 전에 응급약을 썼어야 되는데. 배고픔. 우리 엄마 배고픔. 우리 딸 배고픔. 팀이 괜찮고. 자, 바깥 세상을 돌아가기 위해서 라디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디오를 좀 듣도록 하죠. 네. 고맙습니다. 케이니님 구독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구독 감사드려요. 자, 잡았어야 돼. 자, 라디오에서 약한 신호를 잡아 정부의 긴급 발표를 들을 수 있었다. 발표 내용은 반가운 뉴스였다. 낙진이 거의 사라졌다고 한다. 이제 지상에서 이동하는 게 훨씬 안전해졌을 것 같다. 아버지가 이제 돌아올 때가 됐죠. 오늘 돌아올 겁니다 아마. 자, 지금 상황은요, 탈수 배고픔. 좋아, 이 정도면 아직 버틸만 합니다. 전화벨이 울리고 있는데 공중전화 박스에서 나가면 쌍둥이들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위치가 들킬 수도 있습니다. 받지 않겠습니다. 방금 구독한 분 외국인이라고요? 땡큐 서브스크립 땡큐. 방사능으로 오염된 유령도시를 그냥 가로질러 전화를 받는 건 너무 위험한 행동이다. 받지 않겠습니다. 자, 누가 그리고 똑똑거리는 소리가 들렸는데. 감사합니다. 자, 엄마 탈수, 우리 딸 탈수, 그 다음에 우리 아들 괜찮고. 자, 막 저녁 식사를 끝낸 참에 저녁 식사라면 말이지만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탄약에 아주 관심이 많은 거래를 희망하는 사람 같다. 어떻게 할까? 이거는 사기꾼인 확률 높죠? 그거 주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ubscribe. Thank you. 아빠 들어왔어요. 그렇죠. 와우! 후! 서브스크라이브. 땡큐. 오, 와우, 마이 갓. 방문자는 실망한 기색이었지만 우리가 알 바 아니지. 자, 우리는 아버지는 미술관으로 갔어요. 미술관으로.
그리고 미술관 옆에 있는 물 두 개와 식량 두 개. 거기다가 방독면 하나를 가져왔고요. 거기다가 또 자물쇠도 갖고 왔고요. 그 다음에 카드를 들고 오길 잘했어. 방사능으로 오염된 녹색 하늘에서 솔리테어를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건 없죠. 막 떠나려고 하는데 쓰레기 더미 아래에서 몇 병의 물을 발견해서 두 개. 그리고 카드는 버리고 왔죠. 아주 대박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뭣? 이게 뭐라고? 네, 완벽하죠. 자, 아버지 배고픔, 어머니 미행도 안 당했고, 메리진 질병 좀 놔두고요. 자, 또 나갈까? 또 나가도 될 것 같은데. 자, 팀이 한 번 더 나갈까요? 팀이 한 번 나가죠. 미행도 안 당했는데 참을성이 점점 없어졌는데, 막 바깥으로 나오는데 짐승의 눈 한 쌍이 어둠 속에서 번쩍이더니 무시무시한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렸어. 아, 이것도 강아지 이벤트가 또, 여러분들, 강아지 이벤트가 또 이렇게 또 나옵니다. 여러분들, 식량을 또 주려고 또 저한테, 어? 강아지는 또 식량을 가져다 주죠. 손전등으로 확인해봤더니 그 안에 있던 건 바로 개였다. 개는 불쌍하게도 지쳐 보여서 우리 방공호에서 하룻밤 재워줬다. 아, 아주 좋아요. 네. 자, 메리제인 배고픔. 아, 이거 밥 계속 주면은 병 났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테드 배고픔. 밥 계속 줄걸. 정말로 밥 계속 줘도 되겠네요. 자, 팀이 나갈 준비하고요. 팀이가 무엇을 갖고 나가느냐? 바로 체커판. 체커판을 갖고 가면 무다? 식량을 더 많이 갖고 올 확률이 있다. 아, 아, 크라니아 스바시바 땡큐 so much. 아, 와, What are you tell me? 라오. Sorry. 자, 자, 가보죠. 테드 배고픔, 탈수. 그 다음에 메리제인 돌로레스 배고픔. 메리제인 괜찮고요. 메리제인 식량을 또 주죠. 식량을 계속 주겠습니다. 왜냐면은 낫기 위해서 식량을 주고. 라디오에서 수상한 소리가 나고 있는데 시끄러운 잡음 때문에 잘 들리지 않는다. 라디오를 좀 만져서 올바른 주파수를 좀 찾아볼까요? 올바른 주파수를 찾아볼까요? 오케이, 찾아봅시다. 자, I cannot understand you, want you, man. I cannot understand want you, man. Sorry. 자, 메리제인 금방 났습니다. 어! 이것저것 돌려보고 눌러본 끝에 미세하게나마 깨끗한 신호를 잡는데 성공했는데, 여자 목소리였는데 우주에 고립됐다고? 어, 이거 2랑 연결되는 건데? 승무원 동료들이 미쳐서 수프를 모두 먹어치웠다는 이야기 같았다. 장난이거나 미친 사람이겠지만 뭔가 대답할 방법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은 듣고 있을 수밖에 없다. 어, 60초 2랑 연결된 것 같죠? 자, 메리제인 또 식량 먹이고요. 엄마 탈수, 테드 괜찮고, 메리제인 또 탈수까지. 자, 또 다른 정보 메시지를 수신할 수 있었는데, 정부에서 지리 좌표를 주긴 했지만 어디인지 알려주려면 지도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지도로 우리 정부에게 우리 위치를 알려주도록 하죠. 아, 어쨌든 방송 좋다는 내용이라고? 아, 땡큐. 아, 좋습니다. 지도를 언뜻 보는 것만으로 필요한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우리는 병원에 메시지를 남겼다. 자, 메리제인 밥 한 번만 더 먹으면 아마 날 거예요. 내일 낫습니다. 이제 보세요. 내일 낫습니다. 자, 이제 내일. 라디오에서 말하던 사람이 누구였던 간에 죽은 모양이다. 어, 이거 모르는, 이거 처음 보는 건데? 무시무시한 비명소리가 오래 들리더니 라디오가 조용해졌다. 괴로워하던 목소리의 여성이 자신의 이름과 주소를 불러줬는데 우리 동네에 살던 사람이었다. 그 집을 찾아가서 뭔가 쓸만한 물건이 남아있는지 알아볼까? 그런 물건은 방금 피해 굶주린 외계의 괴물에게 잡혀먹힌 것 같은 사람에게는 필요하지 않을 테니까. 어, 그렇지. 어, 우주에서 잡아먹혔나봐요. 어, 우리 가보도록 하죠. 어, 도킨스의 집이라는 도전과제를 달성했어요. 어, 뭔가 갖고 왔나요? 주소를 찾아가니 근처에 작은 아파트였다. 그 안에서 유니폼과 인라인 스케이트 몇 조, 그리고 보호품을 찾았다. 아파트 전체에 커피 냄새가 배어있었고, 유니폼은 식당 웨이트리스가 입을 만한 의상이었다. 어, 이게 아마 2 주인공, 여자 주인공이 웨이트리스였나? 부엌 싱크대에 잔뜩 쌓아인 원두커피 밑에 종이와 종이 한 뭉치와 아스트로 시민이라는 회사와의 계약서가 있어. 아스트로, 이거 뭐였지? 이거? 어디였지? 이 아가씨가 정말로 우주로 보내진 건가? 이 여잔 누구지? 우리는 이런 의문에 골몰하며 아파트에서 찾은 토마토 수프를 먹었다. 그 여자는 이제 토마토 수프가 별 필요 없을 것 같으니까. 와, 토마토 수프 두 개. 완벽합니다. 깔끔하죠. 그럼 메리제인한테 밥을 또 더 먹이죠. 질병 났습니다. 이러면 이제 금방 났습니다. 이제 아마 오늘 났겠죠. 아하! 또 여기다가 또 샤워 이벤트가 또 떠졌습니다, 여러분들.
아, 샤워 이벤트가 떠졌는데 방독면 이제 필요 없나? 스프레이 갈까? 야, 이러면 메리제인 100% 확정으로 났죠. 오케이. 네. 어허. 아, 스프레이를 쓸까? 방독면을 쓸까? 방독면 이제 쓸 일이 있나? 방독면이 이제 쓸 일이 없지 않나? 아하. 뭘로 해도 치료가 됩니다, 이거는. 100%. 그럼 밥 안 먹여도 되겠는데? 밥 안 먹여도 된다, 이거. 이거 왜냐면 무조건 나니까. 밥 주지 말고. 살충제로 방독면으로 갈까? 방독면이 쓸 일이 없을 것 같긴 한데. 방독면 쓸 일 없을 것 같습니다. 밥 취소됐고요. 좋아, 바로 났습니다. 아, 또 기가 막힙니다. 이것도 운빨 또 한 번 또, 어? 아, 또 메리제인 났습니다, 또. 어? 어려움을 겪고 나면 더 강해진다고 하지. 조금 더 버틸 수 있다면 귀에 때가 낀 것 정도는 큰 문제가 안 될 거야. 그래도 만약을 위해 방독면은 내 거? 어? 방독면 또 살렸어! 어? 방독면 또 살았어! 어? 안 없어졌어요! 대박! 와, 나 이거 완전 여러분들 끝났죠? 여러분들 야 오늘 끝났죠? 문을 긁는 소리라면 경공이 돌아왔나 보구만. 우리는 문 밖에 있는 드론변이 야수일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고 달려가서 문을 열었다. 오는 우리의 편이었다. 털복숭이에게는 아주 굶주리고 지쳐 보였다. 밥을 줘야죠. 밥을 주면 얘가 밥을 더 얹어서 두 개 더. 어, 그렇지. 우리 아들 들어왔고요. 어? 잠깐만요. 걔한테 식량 하나 줬고요. 티미가 체커판을 잘 들고 들어왔는데 동물원에 온 것 같은데 원숭이 등을 몇 번 쓰다듬어줬고 탐사 중에 원숭이가 이상한 소리를 내서 끽끽거려서 봤더니 물 하는 게 그리고 누가 미행하는 것 같다. 아 뭐야, 꼴랑 물 한 개 갖고 왔다고? 아 진짜. 자, 아 괜찮아요. 아들내미 쓸모가 없는. 자 근데 나, 아, 당분간 좀 나가지 맙시다. 탈수. 아 지금 이러면 곤란한데. 심신력이 없는데. 자 지금 나가면 안 됩니다. 지금은 미행당했기 때문에. 어허. 총알을 이게 뭐야? 총을 주면 총알을 준다고? 아 이거 의미가 없죠. 네. 걸스카우트 애들이 쿠키를 팔았는데 다른 것도 팔면서 사업을 넓히고 있었죠. 똑똑하더라고. 자 이건 안 하겠습니다. 네. 설렁탕 올릴까요? 아 설렁탕 올리지 마세요. 자 지금 이거 난리 났습니다. 지금 꼴랑 물한개. 티미는 응원을 잘해요. 여자애들이 이 황무지를 헤쳐나가는 게 용기는 가상했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마음에 드는 물건이 없어서 제안을 거절했다. 그래도 웃으면서 우리에게 좋은 하루를 보내려며 돌아갔다. 다행이죠. 자 지금 식량 사정이 지금 좋지 않은데 자 티미가 지금 여기 계속 처먹고 있거든요. 아 제가 처먹는다고 했나요? 티미가 자꾸 식량을 먹고 있어서 자 아직 나가면 안 됩니다. 아직 미행이기 때문에 전화벨 소리 듣지 않습니다. 전화벨 소리 안 했어요. 자 안 하고 자 물 좀 먹고요. 자, 아 이제 슬슬 나가야 됩니다. 미행이 나오더라도 자 목마름, 지침, 배고픔. 아 얘 계속 먹네요. 자 이거 자 이때 메리 제인이 드디어 나설 때가 됐군요. 메리 제인이 드디어 낡은 가방을 맨 초라한 거래상이 찾아왔다. 이거 고양이 데리고 온 건데 이렇게 고양이를 받을 필요가 없죠. 받아서도 안 되고 지금 강아지가 오기 전까지 받아서도 안 되고. 자 아래쪽에 있는 좋아요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이 계신가요? 엄지손가락 버튼 좋아요 버튼입니다. 라이크 버튼 플레이즈 푸시 더 라이크 버튼 땡큐. 화면을 클릭하신 다음에 화면을 터치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엄지손가락 버튼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쭈꾸루 게임 엔딩 봤는데 왜 자꾸 미국 갔대. 우리 조부모님은 우리에게 늘 뭐든지 직접 눈으로 보고 사라고 말씀하셨다. 이제 와서 그럴 수 없었다. 중고장터의 시대는 끝났다. 수수께끼의 가방에 쓰레기가 들어있지 않으면 된다. 네. 어허. 배급 시간이다. 우리 아버지 탈수. 배고픔. 자, 그 다음에. 됐어. 이 정도. 버틸 수 있죠? 자, 메리제인. 가자. 메리제인. 식량이 지금 부족하죠? 체커판을 들고 나갑니다. 영어 계속하자. 아, 우리 외국인도 보고 계시니까 영어 해야지. 아하. 자, 메리제인이 한번 보여주겠죠? 보여줍니다. 자, 배고픔. 아빠 배고픔. 엄마 탈수. 팀이 괜찮고요. 마지막으로 탐사를 나갔을 때 탱크 하나가 밖에 벌어져 있는 것 같았다.
탱크는 고장난 것 같았지만 유용한 물자가 들어있을지도. 이때 티미가 나설 때가 됐군요. 티미가. 자, 티미가 폭발하진 않겠죠? 옛날에 폭발해서 죽는 게 있었는데. 자, 뭐 갖고 왔니? 총알 갖고 온 것 같은데? 아, 총알 좋았습니다. 주님님 구독 감사합니다. 네, 탱크 안에서 네, 탄약을 주워 모아서 땡큐 땡큐 땡큐. 자, 좋아요. 총알 갖고 왔고. 자, 이제 개 짖는 소리를 듣고 우리는 문으로 달려갔다. 팬케이크였다. 팬케이크가 돌아오긴 했지만 들어오려고 하지 않았다. 자, 지도 써주면 되죠. 지도 써주면은 뭐가 온다? 식량이 온다. 여러분들, 여기서 지도를 써주면 식량을 갖고 옵니다. 한 3개 갖고 오나? 아, 야야야야야, 좋았습니다. 야, 준비된 하이커는 항상 지도를 지니고 있다. 우리가 항상 하는 말이지. 든든한 지도 덕분에 초토화된 우리 동네를 둘러본 후 집으로, 아니 방공으로 저녁 시간에 딱 맞춰 돌아올 수 있었다. 팬케이크는 한동안 따라오더니 우리가 벙커에 도착하기 전에 떠나버렸다. 돌아오는 길에 보관의 통조림을 몇 개 꺼내올 수 있었다. 아주 기가 막히죠? 아, 지금 좋습니다. 우리 메리 제인이 물만 좀 갖고 오면 너무 좋겠는데. 자, 이제 지금 바로 구독 감사합니다. 찰스 배고픔. 감사합니다. 구독 고맙습니다. 오늘 들은 군방송은 우리에게 큰 충격이었다. 구조를 연기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생존자는 총기를 버리라고 명령하는 것이었다. 미친 거 아닌가? 우리들은 어떻게 스스로를 방어하라는 말이지. 총기를 버릴 가치가 있어야 될 텐데. 이걸 해야지만 군대가 우리 구출하러 오죠? 야, 여러분들 지금 무난하게 엔딩을 보는 각오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입을 까셨나요? 입을 따뜻한 아랫목에다가 입을 까셨나요? 이제 슬슬 들어갈 준비들 하시고. 자, 우리는 군명령에 따라 소총을 버리기로 했다. 마음이 무거웠지만 안전하게 구조되기 위해 한 대가라면 기꺼이 치르겠다. 총기야 뭐 나중에 또 구할 수도 있으니까. 자, 이제 나쁜 놈들만 쳐들어오지 않으면, 지금 이거는 끝났습니다. 나쁜 놈들만 쳐들어오지 않는다면. 이번 탐사에서 길거리에 주차된 자동차에 대한 새 정보를 얻을 수 있었지만 이 차는 확실히 독특하게 생겼다. 하지만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을 만큼 가까이 다가가지 못했다. 강도가 파놓은 함정은 아닌 게 분명한 것 같아. 누군가를 보내야. 이때 아들이 갑니다. 자, 아들이 오늘 좀 활약이 없었죠? 아들을 좀 보내야죠. 아, 입을 펴면 되나요? 아, 이걸 펴세요. 펴세요, 여러분. 따뜻한 아랫목에다 일단 펴놓고선 따뜻하게 해놓으시죠. 정말 충격적이다. 우리가 찾아낸 차는 지저분한 아이스크림 트럭이었다. 여기저기 구석이 녹슬어서 바스러진 데다가 바퀴나 중요 부품도 몇 가지 없었지만 좌석은 꽤 편안하다. 이 차를 타고 방사능 지옥을 뒤로 한 채 멀리 떠나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야, 지금 자동차 엔딩 각도 떴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엔딩 각이 동시에 떴죠. 지금 두 가지 엔딩 각이 아주 훌륭합니다. 자, 아빠 배고프고요. 자, 엄마 탈수 배고픔. 자, 우리 아들 괜찮고. 자, 맨홀 안에서 어떤 소리가 들려온다. 아, 이거 멘탈 나가는 건데 다칠 수도 있는데 조심해야 돼요. 조용히. 악어를 발견해야 돼요. 발견해야 돼요. 다치면 안 돼요? 아씨. 괜찮아요. 상황이 좋죠? 이게 무슨 날벼락이지? 살아온 게 용하다. 아씨. 거대한 악어였다. 아니면 엘리게이터였던가. 아니면 거대한 주둥이와 촘촘한 이빨을 가진 다른 무엇이었거나. 누구 다친 사람 없지? 아, 다쳤어. 자, 다쳤어요. 아빠 다쳤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당황하지 마십시오. 당황하지 마십시오. 탐사를 갔다 오면서 뭔가 이상한 것들을 보았다. 지평선에 불빛들이 길게 들어서서 마구 깜빡이는 것이었다. 당시에는 뭔지 알 수 없었는데 방공으로 돌아와 이야기를 하니 티미가 보이스카우 비밀 신호 같다는 것이었다. 신호를 자신이 직접 보고 가이드북을 이용해 해독하겠다고 했다. 오! 이거 대박이다. 입을 정리 다시 할까요? 하지만 잠깐, 아직 아니요. 다시 장판 껐어요. 아니, 전기장판님. 오! 우리 딸, 야, 와, 진짜 엄청났다. 야, 이게 뭐야? 야, 도대체 뭘 어떻게 갖고 온 거야? 야, 이게 뭐야? 야, 와, 실화냐 이게?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와, 메리 제인. 아, 티미가 깜빡이는 불빛들이 보이스카우트들의 신호가 맞다며 해독을 했다. 티미의 친구들은 근처에 멀쩡히 잘 살아있다는 뜻이었다. 강도들이 가이드북을 주워서 순진한 아이들을 깨어내기 위해 꾸민 짓이 아니라면 말이지. 티미는 신호를 준비해서 어서 전송하고 싶어한다. 메리 제인이 방공으로 돌아오는 모습에 우리 모두 환호했다. 강씨 부인인 것 같습니다. 강씨 부인님, 오늘 운 미쳤네요. 아, 그렇죠. 메리, 지금 일단 체크판 하나 들어왔고요. 마트 선반에서 통조림 스프를 4개 찾아왔고요.
직원 휴게실에서 물 6개를 찾아왔고요. 그리고 바가 있던 동네를 지나치던 중 수프 자동 판매기를 발견했고 잔돈이 없어서 아까 갖고 나갔던 체커 말로 값을 치러서 식량 3개를 갖고 왔고요. 또 수상쩍은 사람이 우리를 미행했네요. 아, 야, 이렇게 해서 우와, 이제 나갈 필요 없어요. 나갈 필요 없죠.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이제 위험하니까 나가지 맙시다. 자, 아빠 치료해주고. 자, 아빠 치료도 돌아가고요. 아빠 치료 들어가고. 자, 우리 딸 많이 먹어. 많이 먹어. 배고픔. 자, 팀이 탈수. 아,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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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자, 나가지 말, 나가지 맙시다. 주머니에서 반짝거리는 게 뭐니, 팀이? 아니, 이건 돌연변이 개미잖아. 개미의 조그맣지만 무시무시한 아래턱을 보고 돌로레스는 심장이 거의 멎을 뻔했다. 돌로레스는 개미를 갖다 버리고 싶지만 팀이는 원자력 개미 농장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말한다. 둘 중 하나는 누가 자기 뜻을 관철하고 말 것이다. 과연 누가 이길 것이다. 이게 아들 고르면은 식량을 하나 뺏기긴 하거든. 근데 나중에 그걸로 뭔가 이득이 오나? 아, 짜르본바입니다. 짜르본바 모드예요. 짜르본바 모드. 야, 나이스. 아주 대박입니다. 엄마로 해서 식량을 안 뺏기는 걸로 가죠. 식량 7개 처음봉. 아, 짜르본바에서. 자, 와우, 식량 풍족하고요. 돌로레스는 원자력 개미 농장에 대해 강력하게 여러 번이나 반대했다. 돌로레스는 신인한 얼굴로 모든 개미가 죽을 때까지 손바닥으로 치거나 발로 밟았다. 티미는 모욕감을 느꼈다. 아, 티미가 약간 좀 멘탈 나갔겠는데? 아, 티미 편 들을 거 그랬나? 아, 이거 안 되겠다. 아빠 탈수. 자, 메리제인 배고픔. 티미 배고픔. 아, 이거 진짜 위험한데? 아니, 나가지 말고요. 전화벨 소리 안 받습니다. 우린 나가지 맙시다. 나가지 맙시다. 오케이. 야, 이거 오늘 완전 난리 났습니다, 여러분들. 어? 야, 여러분, 아랫목에다 이불 깔아 놓으셨어요? 그러면 이제 몸도 같이 집어넣으세요. 네, 집어넣으시고 그 상태로 보십시오. 뭐 휴대폰이나 이 모니터를 이렇게 보고 계시면 됩니다. 이제 끝나면은 바로 이제 잠들 수 있도록. 네. 자, 방사능으로 오염된 위령 도시를 그냥 가로질러 전화를 받는 건 너무 위험한 행동이죠.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어니언님 구독 감사합니다. 자, 어우, 고맙습니다. 어니언님 구독 고맙습니다. 테드 배고픔. 엄마 탈수 배고픔. 우리 딸 배고픔 탈수. 우리 아들 괜찮아. 좋아, 괜찮아. 나가지 말고, 나가지 말고. 아, 팬케이크. 아, 맞아, 팬케이크 살렸어야 되는데. 아, 팬케이크를 못 살렸네. 아, 팬케이크를 살 팬케이크까지 완벽하게 살릴 수 있었는데 내가 응급약을 모르고 써버렸네요. 아, 아, 응급약을 모르고 써버렸네. 38일차. 아, 그 친구를, 아, 친구를 제가 죽어버렸어. 아, 아쉽죠? 네, 아쉽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없었어요. 자, 나가지 말고요. 지구 종말이 오면 대부분의 사람도 존재하지 않을 테니 세계는 평온하고 고요한 것 같았다. 근데 오늘 문 밖에 누가 찾아왔다. 문을 열자 밖에는 푸른색 점프슈트를 입은 희한한 남자가 우리에게 워터칩을 거래하자고 했다. 워터칩? 그게 뭐지? 물 한 병 주죠. 줍시다. 뭔지 한번 봅시다. 네, 뭐길래 그래? 하나 줍시다. 네, 폴아웃 나라는 거죠, 폴아웃. 우리가 워터칩 같은 건 없고 그게 뭔지도 모른다니까 그는 실망한 것 같았다. 그래도 남자는 우리가 준 물을 마셨고 워터칩이 더없이 중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슨 얘기인지 더 알아보기도 하기도 전에 남자는 황해로 떠났다. 병뚜껑이었지 워터칩이. 자, 보십시오. 좋죠? 아, 우리 아들 탈수. 자, 티미는 오늘 밤 짧은 메시지를 보내려고 준비를 해놨다. 어떻게 송신할지에 대해 몇 가지 옵션이 있었으니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려고 노력해보자. 아니면 아예 그만둬도 괜찮다. 아무래도 불빛으로 하는 게 제일 좋겠죠? 플래시라이트로 가봅시다. 아, 여기서 뭔가 더 나올 것 같은데? 응? 여러분, 엔딩각이네요. 여러분, 끝났네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노크 소리가 들린다? 끝났단 얘기죠, 여러분들. 티미는 밖에 나가서 가급적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넘어진 트럭 위에 자동차 두 대가 쌓여있는 곳으로 가서 메시지를 잘 보내고 무사히 돌아오는 데 성공했다. 이제 기다리자. 쟤들이 우리를 구하러 오는 엔딩도 있나봐? 자, 아빠 탈수. 엄마 괜찮고요. 우리 딸 괜찮고요. 우리 아들 배고픔. 나가지 말고. 외판원이 찾아왔네. 아하. 하하, 뭐 이거 물 하나 정도 교환을 해놓을까? 체커판으로? 아니야, 체커판 하나 좀 남겨놓는 게 좋지. 저에게 체커판 같은 이 유흥 물건들이 좀 있어줘야 애들도 좀 멘탈도 좀 괜찮은 겁니다. 네, 예, 좀 애들이 좀 이런 것도 좀 놀아야지 좀. 네, 이런 때일수록 놀지 않는다고 다가 아닙니다. 네.
어? 왔죠. 또 뭔가 메시지가 왔죠, 메시지가. 아하, 웹하나는 매우 친절했지만 관심 가는 물건은 없었다. 네. 자, 지침. 엄마 탈수 배고픔. 우리 딸 탈수. 괜찮고요. 자, 밖에 나가지 말고요. 안 나갑니다. 라디오에서 다시 군의 메시지가 왔다. 사람을 하나 파견해서 군과 접선하라고 했다. 예방 조치일 수도 있고 속임수일 수도 있지만 우리 아들이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들이 또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군에 가가지고 이제 정상회담 하는 거죠. 아, 잘 갔다 온 것 같아요. 안 다쳤고. 훌륭합니다. 우리는 회의에 참여할 수 있었다. 진지해 보이는 군인은 우리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고 메모를 하더니 조만간 다시 연락하겠다고 했다. 우리가 좋은 인상을 줬길. 폭발 때문에 멋진 옷을 건지지 못한 게 안타깝다. 자, 아주 평온합니다. 아빠 배고프고요. 우리 딸도 배고프고요. 우리 아들 괜찮고요. 자, 나가지 말고. 어, 드디어 여러분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는군요. 여러분들 드디어 엔딩입니다. 야, 지금 이렇게 끝나네. 와, 어, 뭐야? 뭐지? 어? 어, 티미가 맞았다. 신호는 정말로 티미의 보이스카우트 친구가 보낸 것이었고, 티미가 며칠 전 보낸 신호를 보고 티미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쓰레기를 들고, 티미는 단 하루라도 친구들을 다시 만나게 돼서 기뻐했다. 오늘은 참 보람찼네. 티미 친구들이 와서 쓰레기를 주고 갔죠. 뭐 지금 쓰잘데기도 없는 건데 저거. 아니 왜 간을 보지? 아, 잠깐만요. 이제 슬슬 끝날 때가 된 것 같은데. 엔딩 볼 때 된 것 같은데요. 자, 나가지 맙시다. 우리 흔히 일일 공급량을 계산하면서 수프 하나가 부족하다는 걸 알아차렸어. 어제까지만 해도 분명히 있었는데 그 말은 우리 중에 누가 수프 도둑이 있다는 거죠. 범인은 누군지 알아내야 돼요. 누가 수프를 먹었지? 이거 하면 쫓아내는 거겠죠? 하지만 우리는 쫓아내지 않겠습니다. 하나 정도 먹을 수도 있지. 이렇게 식량이 많은데 먹을 수도 있지. 자, 아래쪽에 좋아요 버튼 한 번씩 여러분들 채팅창 없애시면 새로 모드로 하시고 밑에 보시면 쭉 내리시면 엄지손가락 버튼 좋아요 버튼입니다.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게임 이제 네, 엔키님 고맙습니다. 자, 44일차 44죠. 좀 뭔가 불안하긴 하지만 가봅시다. 자, 백업 시간입니다. 아빠 탈수, 엄마 괜찮고요, 우리 딸 괜찮고요, 우리 아들 배고프고요. 자, 돌로레스가 얘기를 안 하는데 우리 가서 말을 좀 걸어주죠. 돌로레스 왜 그래? 우리 이렇게 풍족한 생활을 하는데 왜 갑자기? 역시 풍족하니까 이제 딴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건가? 뭔가 철학적인 생각들을 고뇌하면서 우울증이 생길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말을 걸어줬어요. 자, 테드 지침, 우리 안에 탈수, 그리고 메리엔 탈수, 그리고 팀이 괜찮고요. 자, 총성과 비명 소리가 지금 바깥에 기르고 있어요. 나가면 안 됩니다. 나가면 죽습니다. 우린 나가지 않습니다. 아침을 먹는데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고 팔이 참 많은 남자가 문 앞에 서 있었죠. 아, 또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들. 싹싹한 도련변이 남자가 물자를 교환하자고 했다. 그러면 다음 탐사 때 우리를 호위해 주겠다고 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다음 탐사는 무조건 100% 돌아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주고 나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건 엄청나게 좋은 이벤트예요, 여러분들. 식량을 하나 주고요. 그러면 나갔다 오면 되는 거죠. 이 도련변이 친구들이 우리를 도와주는 거거든요. 네. 아, 쿠웨이트에 지금 겨울에 비가 쏟아지는군요. 아, 반갑습니다. 쿠웨이트 어떨지 궁금하네요. 제안에 동의하자 낯선 남자는 바로 우리와 친구가 됐다. 이보다 더 좋은 거래가 어디 있겠는가. 다음 탐사 때 우리를 보호해준다고 했으니 우리는 이제 발 뻗고 잘 수 있게 됐다. 자, 이제 한번 슬슬 한번 나가볼까요? 혹시 혹여나 이게 다 떨어져서 죽겠다는 그런 여러분들 혹시 생각을 하신 적은 있는 것은 아니겠죠, 여러분들. 하지만 그런 것까지도 이제 끝났습니다. 자, 그런 것까지도 끝났어요. 자, 메리 제인 컨디션이 최고죠. 메리 제인이 나갔다. 안전하게 나갔다 올 수 있죠. 네. 너무 잘 풀리는 것 같은데요? 아, 너무 잘 풀리죠. 여러분들, 너무 잘 풀리죠. 아주 기가 막히죠. 자, 도련변이 친구 팔이 한 6개인가 그럴걸? 이거 거미 인간인가? 자, 우리 딸이 슬슬 나갈 때가 됐죠. 자, 우리 딸이 한번 나갔다 올까요? 뭘 가지고 나갈까요? 가방을 갖고 나가죠. 가방을 갖고 나가고 여기다가 뭐 가방만 갖고 나갑시다. 가방만 갖고 슬슬 갔다 옵시다. 네, 마실라 가듯이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어요. 왜냐면 도련변이 친구들이 우리한테 식량 받았잖아요? 그럼 지켜줍니다. 네, 아, 기가 막힙니다. 지금 너무 좋아요. 지금 뭐 완벽하다고 퍼펙트, 이렇게 퍼펙트한 판은 아마 이지 모드로 할 때도 안 나오는 거야. 어? 큰일 났다. 누가 침입하려고 하고 있다. 한두 명이 아닌데 어서 대비하지 않으면 죽거나 더 심한 꼴을 볼 수 있어.
하모니카 연주! 가방은 여러 개를 들고 나갈 수 있는 건데 놈들은 무기를 내리고 우리 음악의 아름다움에 놀라 눈물까지 보였다. 살려주겠다고 한다. 오늘은 애들이 카드를 몇 장 잃어버리길래 전까진 돌로레스가 그걸로 솔리테어를 했었다. 이젠 세미 솔리테어를 할 수 있겠고 거기다가 총알도 찾았어요. 대박. 자, 우리 엄마 배고프고 아빠 배고프고 자 팀이 괜찮고요. 자 낡은 고양이 아 됐어. 고양이야 필요 없고요. 네. 자 입을 접었어요. 아 입을 접지 마세요. 잠깐만. 됐어. 우리 딸만 오면 끝납니다 진짜. 딸만 오면 끝났어요 지금. 지금 잡아. 쌍둥이 쪽도 연락을 좀 해놓고 그랬나? 아씨 탈수 우리 딸은 탈수. 팀이 상태가 안 좋아. 말 걸어. 팀이 왜 그래? 멘탈 나가면 안 돼. 지금 진정해 임마. 우리 다 왔어 임마. 이제 좀 있으면 끝난다고. 엔딩 본단 말이야. 지금 지쳐. 지치면 안 돼. 지치지 마. 자 어디 볼까요? 자, 백업 시간입니다. 자 아빠 탈수. 자 엄마는 괜찮고요. 자 우리 아들 괜찮고요. 자 드디어. 문을 쿵쿵거리는 소리가. 누군가 저 문을 매우 싫어하거나 문 안에 사람들을 불러내려고 단단히 벼르고 있다. 문을 열면 이불 까셨습니까? 네. 여러분 끝났네요. 문을 열겠습니다. 여러분들 엔딩입니다. 아, 이야, 와 완벽합니다, 여러분들. 피신 성공. 군인들에게 구조됐다. 방사능에 쩔은 멋진 군복을 보자마자 우리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이걸로 치열한 생존 싸움을 끝났기를. 드디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길 바란다. 아, 기가 막혔죠. 딸도 같이 가는 거야. 딸은 살아남으셨습니다. 아, 한 판 더 가요? 미션 같은 거 걸고 할까요? 아니 뭐 없이 간다든지 뭐 이런 거 해야 돼? 아니 뭐 이거 이제는 뭐 짜르본버 정도는 아 리겜 없이 아 좋습니다.